내가 사진 찍어줄게. 지금. 아빠 내가 한 번 더 찍어줄게. 탕후루 먹으러 가죠. 아이스 탕후루 맛은 어떨까요? 맛있겸. 전아 어때 맛있어? 아이마 아빠 한 입만. 한입충 저리 가세요. 한입충. 짠, 제스프리 그린티요. 탕후루 만들기. 키위 껍질을 깎아주고 키위의 꼬치를 꽂아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종이 타올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종이 오일에 설탕 2스푼, 물 2스푼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잘 녹이게 하려면 끝쪽에 하는 게 좋대. 미나이다 미나이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은박지에 탕후루 시럽을 뿌려준 후 숟가락으로 골고루 펴주세요. 키위를 돌려돌려 굳히면 초간단 키위탕으로 완성! 오, 키위탕으로 드디어 성공했어! 오! 대박! 그린키위의 상큼함과 탕후루의 달콤함이 섞여가지고 골드키위랑 그린키위를 한 번에 먹는 느낌! 짱 맛있어요! 재미부터 예인호!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떡해! 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솜사탕을 만들어볼 건데요. 달달한 솜사탕이 집에서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짠. 진짜 커다란 솜사탕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빌려왔습니다. 얼마나 큰 솜사탕을 만들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아빠는 일단 라임이 머리만한 솜사탕을 한번 만들어보는 거에 도전할게요. 저는 일단 지구만한 솜사탕을 만드는 거에 도전해볼게요. 지구? 자, 어쨌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설탕 나와라. 뿅! 오! 솜사탕 만드는 설탕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다가 젓가락을 껴가지고 하나씩. 따란. 내가 해볼게. 너무 많이 넣었어. 어디다 넣는 거야? 가운데. 가운데. 오! 된다! 웃기시냐고! 오! 걸린다! 오, 라임이가 모양을 만들고 있네요. 자. 오! 여러분들 드리는 꽃입니다. 자, 일단 하나 만들었고요. 라임이 맛은 어떤가 한번 먹어볼까요? 네. 맛있어. 맛있어. 자, 아빠는 라임이 머리만한지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좀 크게 해볼게요. 약간 녹는데? 너무 많이 넣는데? 라임이 머리만치로 할까요? 더 넣은 다음에 빨리 지금 더! 내가 너무 많이 넣었다 했지? 빨리 잡아라! 한 번 이렇게 힘 올리래. 오! 오! 엄청 커! 우와. 자, 어떤가요? 라임이 머리만 한가요?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응. 야! 내 거라고! 너! 수염 났다. 나 하나 더 만들래! 그러려구나. 진짜 수염이야. 나도 내 얼굴만하게 만들어볼 거야. 꺼봐! 어, 라이마 이렇게 집에서 솜사탕을 만들어보니까 어때요? 짱 재밌어. 말이 없어. 맛있어. 솜사탕을 찍으니까 말이 없어, 라이. 맛있어. 재밌어. 라임 할아버지. 예인호. 제가 잘못했습니다. 호박을 만들고 있나? 어떡해. 귀여워. 이상하게 만들어졌어. 맛있네. 너 꽤 맛있구나. 라임아 이거 하나의 가격은 얼마 정도? 한 판에 한 원. 집에서 솜사탕 만들기 성공! 괜찮나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솜사탕 만나요. 빠이빠이. 솜사탕!
항상 만나요. 바이바이.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야, 이거 이상해. 색깔이 너무. 아, 안 먹고 싶어.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만들기 대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박스가 나와야 되죠. 저 여기요. 여기 이게 있거든요. 이거 하나도 없냐 왜? 그냥 해. 박스 미리 다 깔았어. 네, 이제 음료수를 고를 건데요. 자, 그냥 뽑아요. 그냥 어느 것을 고를까요? 이거? 어? 이요. 자, 두 개 뽑았고요. 그럼 아빠는 자동으로 이렇게 딸기랑 블루베리, 키위랑 레몬, 시나몬, 크루미. 어? 펌프는 노란색. 오케이. 짜잔, 시나몬을 파란색. 이렇게 쩍쩍 해준 다음에 이렇게 쿵쿵 해줍니다. 약간 키티가 이상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이 숟가락 이거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거를 국물을 이렇게 쫙 부어준 다음에. 국물이요? 음료수요? 건더기도. 건더기? 건더기 많잖아. 키티는 완성이 됐고, 이건 제가 먹어본. 아니, 너 먼저 다 만들어라. 맛있어? 맛있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저는 레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누구 할 거예요? 시나몬을입니다. 시나몬을. 아, 국물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파란색? 으흠. 세 번째는 아무것도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넣어주고요. 이거를 섞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 멜로디는 섞을 겁니다. 오! 냥! 샥샥샥. 보라색이 됐죠? 또 먹습니까? 아빠는 펌펌프린부터 할게요. 펌펌프린 블루베리를 넣을게요. 크래쉬를 깨기. 아! 오, 이상하게 해졌어. 자, 펌펌프린 갑니다. 펌펌프린.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야, 이거 이상해. 색깔이 너무. 아, 안 먹고 싶어. 아, 건더기는 좀 더러워. 오, 색깔이 녹색빛 나는데? 걔 색깔이 맞아. 건더기 하지 마. 하지 마. 왜? 끔찍한 혼종이 될 거야. 자, 나머지 먹어주세요. 어차피 아이스크림도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내가 만든 건 다 맛있었는데. 진짜로 이번에 먹을 거야. 펌펌프린 갑니다. 따란 따란 따란. 으깨기 으깨기 꾹꾹꾹꾹. 펌펌프린 노란색. 색깔이 또 색깔이 왜 이럴까요? 짬뽕 됐어. 뽐뽐뿌린. 자, 이번에는 두 개를 다 같이 섞어버리겠습니다. 블루베리. 아니, 블루베리 조금만 넣고 이걸 넣어. 이거 국물을. 국물 그 다음에. 어? 아빠 잘못된 길 하고 있어. 적당 모드. 바퀴 바퀴. 뽀로로 음료수를 여기다가 뿅. 어마무시하게 이상하죠.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내 이미지로 놀랐어. 네, 이제 올라갈 차례. 자, 이렇게 합쳐갖고 이제 냉장고에다 넣으면 돼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뿅. 자, 이제 다 올려왔는데요. 라임이 거 이게 키티가 약간 뭉개지긴 한데 예쁘게 된 것 같아요. 아빠 거는 이렇게 알록달록 성공했을까요? 자, 좀. 오, 라임이 거 잘 됐어요. 색깔이 와. 눈이 이상해. 가면됐어. 맛있어. 키티가 좀비네요. 맛있어? 자, 아빠 거 한번 먹어볼래? 완전 짱. 같이 굳혀주세요. 귀엽네요. 나 다 먹었네요. 자, 아빠도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아빠는 요거.
빨개졌대요. 퍼퍼브린. 오케이. 궁금해. 오, 라임이네. 대체적으로 다 성공이네. 마주 봅시다. 쪽. 아! 이건 약간 얼음 같은 느낌이다. 포도랑 블루레몬이랑 섞여서 맛있다. 아빠는 딸기 맛. 근데 음료수를 먹는 거보다 훨씬 맛있다. 마지막. 아, 깨졌어. 아, 크롬이 귀 떨어졌어. 와, 떨어졌다. 성공. 오. 자, 야, 얘 무슨 돼지 같아 느낌이. 그렇지. 크루미가 돼지같이 됐어. 딱 심혈을 기울였는데. 자, 여러분 심혈을 기울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 떨어졌어. 녹았어. 맛이 어떠지? 이게 쭉 떨어져. 이게 제일 맛있어. 블루베리랑 그게 딸기랑 아 섞었구나. 아, 막 이렇게 잡탕해갖고 이상하게 색깔이 막 이상했었는데 섞었어. 만드니까 완전 맛있어요. 자, 오늘의 아이스크림 만들기 대 성공. 여러분, 블루베리랑 딸기랑 섞어서 넣는 게 진짜 맛있어요. 아빠가 잘 만들어요. 맛있나 본데? 라이미가 저걸 계속 지금 파서 먹는 거니까. 너는 이거랑 이거랑 먹어봤으니까 어떻게 더 맛있어? 라이미 게 더 맛있다는데. 이거는 익숙해서 맛있는 맛인데 이거 둘은 익숙하지 않은데 새롭고 맛있는 맛이야. 루돌프 사슴 코는 깨코 두 매우 반짝이는 코딱지. 다 먹는 거야? 응, 못 먹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초콜릿 머랭 쿠키를 준비했습니다. 달콤하고 뭐지 달콤한 발렌타인데이가 며칠이죠? 11월 11일 땡! 빼빼로데이잖아요! 농협의 날이야! 2월 14일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머랭쿠키를 준비했거든요. 초콜릿 머랭쿠키도 있고요. 머랭쿠키도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먹냐? 아니죠. 우리는 뽑기를, 뽑기. 자, 뽑기를 해서 먹을 건데요. 자. 여기 앞에 숫자 보이시죠? 여기에서 나온 숫자를 먹는 겁니다. 자, 어떤 머랭쿠키가 가장 맛있을까요? 저는 이거 두 개를 너무 먹고 싶어요. 아빠는 요거. 제일 무난한 거 고르네. 안내빠리 달랑콩. 아싸. 여기 나왔습니다. 두둥 두두둥. 착각. 자, 한번 열어볼게요. 따란, 뭐가 들어있나? 12번 이거예요.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지 않다고 했던 건데. 아, 12번. 자, 라임이 공개하겠습니다. 뭐라 써 있는데? 노래 부르고 한 번 더 뽑기. 노래. 아, 그럼 노래 불러주신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왜? 아니, 짧게 한 조금만 불러주세요. 먼저 뽑았으니까 먹어볼게요. 불고기 맛이시나요? 아니, 너무 맛있게 먹자. 어느 봄날에 첫 번째 불러보겠습니다. 졸배꽃 꽃잎에 쌓여 어느새 잠이 드나 딸 잠 깨워 데려갈 구름 없어 꽃속에 낮잠을 잔다. 열어볼게요. 글씨가 많지가 않은데? 짜잔. 요겁니다, 요거. 초코가 묻혀있는.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소리가 벌써 엄청 맛있어, 느낌이. 너무 맛있는데? 초콜릿이 묻혀져 있는 거는 많이 부셔지네요. 레인보우 샤베트 맛이에요. 뽀! 아! 자, 또 아빠가 이겼죠. 과연 뭐가 나올지. 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3번! 3번? 3번 라이미가 진짜 먹고 싶다고 아까부터 노래를 했던 건데요. 13번! 13번 이건데요? 이거예요, 이거.
엄청 맛있게 생겼죠, 여러분.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빠 소원 하나 들어주면 바꿀 수 있어요. 소원이 뭔? 아빠한테 뽀뽀해주기. 오케이. 뭐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 자 일단은 뽀뽀 받았고요. 무슨 맛인가요? 봄날의 꽃.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인데? 유니콘의 달콤한 꿀맛이 납니다. 아니 꿀맛 말고 꿀맛. 다 먹는 거야? 좀 먹을까? 꿀! 어, 보라색 처음 나는 색이죠? 안 돼. 뭔가 글씨가 막 써 있어. 오, 진짜네? 아, 노래 부르고 한 번 더 뽑기. 여기 2번. 2번. 산토끼 토끼야 오대로 가느냐 총강 총강 서는 비놀 비어야 아. 누가 총강 총강 뛰어 선에 기가 썩는다. 한 번 더. 자, 오케이. 오, 커, 커. 오, 완전 커. 큽니다, 큽니다. 자, 다시 뽑았어요. 뭐야? 오, 진짜? 노래 부르고 한 번 더 뽑기. 루돌프 사슴 코는 깨꼬 매우 반짝이는 꽃다지. 자 노래 불렀고요. 한 번 더 뽑을게요. 맛이 어때? 맛있어? 부럽다. 너무 맛있다. 이건 또 무슨 맛이에요? 차계절. 초코가 엄청 잘 부서진다. 자 나도 뽑아봐야지. 꽝인가요? 꽝. 아, 꽝 나왔어, 꽝. 꽝. 콩! 꽝당 콩! 아! 이야, 이 가위바위보는 계속 이기는데? 꽝. 꽝 아니다. 넣었다. 자, 열어볼게요. 어. 어. 꽝! 아, 나 계속 꽝 넣어. 10번 나왔습니다, 10. 우와, 초코 있는 거 라이비가 다 가져가고 있어. 진짜 이거 돼지의 풀맛이에요. 돼지 풀맛? 돼지의 풀맛. 돼지 풀맛. 아 근데 왜 난 깡이 나오지? 아 진짜. 깡낭 콩! 이야 오늘 완전 다 이겨. 나왔어. 큰 거 나왔어. 라임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으쌰. 왜 안 열리냐? 어보다. 뭐 많이 묻어 있지? 꽝 맞나? 아, 꽝 맞다. 와 라이드 꽝이야. 와 정각이다. 아빠는 뭐 하나 줄까요? 왜 내 게 궁금해? 와 7번 7번. 와 이거 좋은 거 다 가져가네. 이거 너무 예뻐요. 감격 그 자체.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라이미는 마시멜로를 먹고 있습니다. 얼음 쿠키. 그래서 아빠가 자꾸 꽝이 나오는군요. 행복. 광활한 우주의 맛이 납니다. 오, 표현이 아주 오, 멋지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가위바위보! 예! 꽝이다 이거. 무슨 소리야, 꽝 안 나와. 꽝이다. 계란을 까듯이. 4번! 드디어 4번? 나왔어, 4번. 아! 내가 먹고 싶다고 한 거 하얀색 나왔어요. 오! 꽝! 라임이 꽝 나왔어요.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오리지널 머랭 쿠키예요. 내 말은 무슨 색이야? 지금 자기 혓바닥 꼰다고. 까비 마비뽀! 와, 아빠도 큰 게 나왔네요, 큰 거. 자. 짠! 오, 5번! 5번. 5번. 이거 먹어봐야지, 이거. 11번! 드디어 초콜릿! 야, 초콜릿 이제 먹어볼 수 있어요. 비슷하네요. 어, 그러네. 초콜릿 묻히고 안 묻히고네.
이게 무슨 맛이 냐면요,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맛이 나요. 근데 초콜릿 먹어보니까 어때? 초콜릿 안 먹고 싶어. 그치? 그냥 먹으면 크리키가 나. 초콜릿이 너무 달아. 지금 13개 중에 3개가 남았습니다. 꽝이 나왔으니까 내가 더 많이 먹었네? 라임이가 더 훨씬 많이 먹었죠. 너 잘 먹는다, 머랭 쿠키. 촬영하는데 엄청 맛있어 보이네. 자, 뽑기로 먹는 거예요. 라임 엄마도 뽑아요. 에이? 뽑아, 뽑아. 에이? 아니, 지금 이게 3개... 꽝은 아닌 것 같고. 자, 6번 나왔습니다. 6번. 6번. 아, 나 이거 먹고 싶은데. 같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삭바삭하게 소리가 나네요. 맛있네.